이번에 왼쪽에서 이세은이 코너킥 올리겠습니다. 올라왔어요. 헤딩 높게 뜬 공. 아~ 멀리 가지 않았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나이스 나이스 막아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1번 최유정이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최유정. 네 지금 혹시나 하고 심판을 바라봤는데 그대로 골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정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경전수원 수비수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미처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 뒷공간을 이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금민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딩 따이스게 갔어요. 이게 네 김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맞습니다. 하필 그게 최유정에게 네. 걸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헤딩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틈이 나면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네. 최유정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대1 균형을 맞추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